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. 여기 이 타간 로크, 케르치, 오데사, 바르나 여기서 캐비아만 사세요. 어떻게든 이 양을 물고 캐비아만 사세요. 그리고 코콜라에 파세요. 그리고 다시 이제 상트 페테르부르크로 가셔가지고 보드카랑 펠트, 금록석, 전기석 사세요. 그 다음에 물방을 어떻게든 많이 모으셔가지고 다시 오데사랑 뭐 타간으로 가세요. 그리고 이제 위에서 가져온 걸 파시면 됩니다. 엄청 간단하죠. 이 무역을 해보시면은 편도로만 하더라도 진짜 순이익이 7, 8이 되지 않을까? 오스마 공인루트라고요? 아 근데 여러분들 아닙니다. 초보자분들은 관세를 안 매겨요. 여기 보시면은 초심자 관세 혜택이라고 관세율이 마이너스 30%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른 국가이신 분들도 이렇게 해도 돼요. 상관없어요. 이거는. 근데 이제 레벨이 25 넘어갔을 때는 이걸 못하겠지. 하지만 초보자이신 분들은 어차피 어딜 가든지 간에 세금을 안 물기 때문에 이런 식의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점.